교회에서 가는 아우팅으로 디 엔트란스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, 뒤에 지금 새로운 자매님들이 얘는 뭐 하는 건가? 동사인 거 아닌가? 외곽 명물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가는 디 엔트란스라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바다예요. 절경이 장난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시드니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이고요. 저희가 오늘 할 일정은 가서 점심을 먹고 레이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가면 재미있는 코스 중에 하나가 펠리칸한테 밥 주는 펠리칸 피딩이 있대요. 그래서 저 펠리칸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. 제가 JYP 오디션 본다고 설칠 때랑 뭐 미국 대학에서 뭐 잘생긴한테 번호 따일 그런 그 하이틴 영화스러운 그런 거 있죠. 그런 거를 꿈꿀 때 이후로 이렇게 뭔가 한 가지 일에 열정적으로 막 가슴이 뛴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표정이 별로 가슴 뛴 표정 아닌데? 아 내일도 찍을 거리가 많겠구나.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죠? 네. 여기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? 아무것도 없네. 와 바다가 보인다. 날씨도 일단 너무 좋고 지금 오전 11시 정도가 됐는데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. 우리 자매님들, 우리 셋신자 자매님들 안녕하세요. 되게 예쁘게 생겼죠? 예뻐요. 잔잔한 호수 같네요. 강 같다기보다는 강 같아요. 아직 바다 같은 느낌은 아니고 대박. 페리칸들한테 한번 인사를 하러 가볼게요. 엄청 큰 페리칸을 발견했어요. 대박 대박,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. 안녕. 되게 비둘기처럼 편안하게 앉아있어요. 너무 웃겨. 안녕. 되게 좀 무서워. 얘는 목이 왜 꺾여있냐. 목이 꺾여있어요. 진짜 이상해.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기대하는 것들이 참 이런 건 것 같아요. 호주 하면 뭔가 공기도 좋을 것 같고 막 피부도 좋아질 것 같고 실제로 호주 와서 피부 진짜 좋아졌어요. 왜냐면 공기가 기본적으로 되게 좋기 때문에 물론 오페라하우스, 달링아 뭐 이런 명물들이 있긴 하지만 호주의 진짜 매력은 이런 외곽이 나와서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고 있는 걸 보면 아 호주란 이런 곳이지 그래 내가 생각한 곳이 여기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. 이 교회는 시드니 주한교회인데요. 제가 시드니에 처음 왔을 때 교회를 어디를 다닐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저는 원래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시드니 시티 교회 이렇게 쳤더니 시드니 주한교회가 맨 처음으로 뜨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집에서 가까우니까 가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 반째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또 다니고 있네요. 저희 교회는 3개월만 다녀도 고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. 워낙 많이 왔다도 다녀가는 떠나는 사람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또 그때 어디였지? CTS인가? 거기서 저희 교회 취재를 나왔어요. 워홀들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시드니 로컬 교회로서 한번 취재가 됐었어요. 시티 중심부에 있고 정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예요. 지금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네요. 이따 밥 먹을 때 봐요. 안녕. 맛있겠다. 이거 원래 골드코인 내고 먹어야 돼. 그러니까. 맛있어. 이거요? 대박. 이런 바베큐 홀드에서 왜 너 갖다 봤어? 역시. 나 못 끼겠다. 우와! 야, 밥이 한 명 없어. 여기를 돌아온 거야.
앞에서 레크레이션을 마치고 다음 장소인 롱 제티로 이동 중입니다. 안녕. 와, 왔다 왔다 왔다. 피카츄야, 너도 좋지? 와, 도착했는데 여러분. 진짜 너무 예뻐요. 이게 바로 롱 제티라고 하는 거래요. 모두 날아가서 지금 낚싯대로 빼주시는 중이세요. 어우. 잡았다. 대박. 못 잡았다. 공대가 잡았어. 아. 잡았네. 이거 못 잡아가지고 되게 속상했는데 잡았다. 손맛. 괜찮았어. 한 번 더 가.